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야가라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언리얼 엔진 5.4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플러그인에서 이 플루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체크가 안돼 있다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나야가라 시스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여기 좌측에 이제 나야가라 플루이드라는 항목이 생겨 있는데, 여기서 저는 3D 리퀴드에서 풀 그리드 3D 플립 풀 이걸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그리고 키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기본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미터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거는 이 물이 움직일 때 나오는 이 거품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는 이미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이런 효과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이미터는 일단 꺼줄게요. 이 플루이드에서도 이 너무 많은 항목 때문에 이제 막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여 위에 파티클 스폰 업데이트, 이미터 스폰 업데이트 이렇게 네 개만 잘 사용해 주셔도 플루이드로 다양한 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기 저희는 이 렌더에서 워터 렌더러 이걸 꺼주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켜줄게요. 그리고 레벨에 배치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색깔을 입혀서 이미지를 샘플링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거를 좀 세워져 있는 길다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모양을 조절하는 거는 여기 유저 파라미터 아래에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X축을 150 그리고 이 높이 값을 올릴 때는 위에 이 워터 헤이트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450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쇼 바운드를 체크하면은 이 실질적으로 플루이드가 시뮬레이션 되는 이 영역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헤이트 값을 450으로 했는데, 이 사각형의 높이는 400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좀더 넉넉하게 올려줄게요. 이건 한500 정도. 요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는 요이 빨간색 이 사각형 그리드의 이제 크기를 의미하고요. 이 워터 헤이트는 이 높이 값을 말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 이미터 서머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 플루이드 관련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아래 콜리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픈 바운더리 이걸 체크하시면은 지금 이 한쪽을 열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프론트를 열었더니 이쪽에서 물이 줄줄 흐르죠. 이걸 체크해주면은 이제 여기를 콜리전으로 막는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업이 체크가 돼 있어서 지금 이 만약에 이 물이 위로 튀면은 위로는 이제 물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이것도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파티클들은 이 사각형 안에 전부 갇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프레셔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좀더 물리적인 처리를 좀더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할 거냐, 그런 관련된 수치를 조절해 주는 거고, 우선 저희가 또 여기서 만져야 될 것은 우선 여기 로컬 스페이스 워터 헤이트 이걸 체크를 해 줄게요. 이걸 체크해 주면 이제 이거를 월드에서
제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사라져버리는데, 이럴 때 이렇게 새로 고침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크기 같은 경우엔 여기 파티클 스폰에서 여기 3D 플립 그리드 파티클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기본이 1이고 이걸 낮춰주시면 이 파티클의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되고요. 저는 이거를 0.5로 할게요. 네, 그리고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컬러를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컬러를 설정해도 실제로는 이제 컬러가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머테리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테리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라서 폴더들이 있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머테리얼을 새로 만들어서 M 언더바 스프라이트. 이제 여기서 이 머테리얼에 이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제가 텍스처 두 장을 준비했는데 이 텍스처 두 장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 마스킹 처리를 할 텍스처고요. 하나는 그 위에 얹을 노말맵 텍스처입니다. 전 파티클 컬러 노드를 추가를 하고요. 다음 RGB랑 텍스처 RGB랑 곱해서 베이스 컬러에 넣어줄게요. 다음에는 이 알파를 곱해서 오파시티 마스크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노말맵을 입히면 약간 이제 2D 스프라이트지만 살짝 3D 같아 보이죠? 이제 요거를 이 파티클 머테리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그 플로이드로 돌아와서 아까 만든 머테리얼을 여기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컬러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샘플링 할 건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스크래치 모듈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포지션 값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 샘플링 할 사이즈 X, 그 다음 Y 값도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거를 로컬 좌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트랜스폼 노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걸 다시 벡터로 변환하고 이렇게 XYZ로 쪼개줄게요. 그 다음에 샘플링 좌표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X에서 이걸 2로 나눠주고요. Y도 똑같이 2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X좌표 X축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 Y축이랑 Z축을 저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Y랑 Z로 계산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디바이드를 한번 더해서 2를 나눈 값을 y에 더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 x로 나눠줄게요. UV좌표는 0과 0부터 1 범위에서 되기 때문에 요 값들을 전부 0, 1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메이크 벡터 2D로 이 계산한 값을 넣고 이렇게 리턴을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왼쪽에 로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우클릭하고 체인지 네임스페이스에서 파티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름도 이름도 샘플링 UV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하고 다시 이미터로 가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이 모듈 이름을 UV 샘플링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파티클 스폰에 가져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샘플링할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800, 450 이렇게 위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단 설정을 해줄게요. 800, 450. 그리고 여기 리턴되는 값을 보면 이제 샘플링 UV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샘플 텍스처 추가해 주시고 저는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이제 이 텍스처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 텍스처 UV 아래 이 항목을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샘플링 UV 넣어줄게요. 그리고 컬러 노드를 다시 위로 당긴 다음에 이 컬러에서 이 우측 화살 표시를 누른 다음에 샘플드 컬러 네 지금 이미지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이상하게 나왔네요. 일단은 위아래가 뒤집힌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계산했던 이 y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네,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타일링이 돼가지고 약간 이미지 샘플링된 위치 쪽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오프셋을 시켜줘서 위치 값을 잡아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add vector2 노드를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요 a에는 그대로 sampling uv 변수를 다시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서 요 z 값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면은 0.5를 한번 더해줄게요. 네, 그럼 이미지가 이제 얼추 나오긴 했네요. 근데 조금 네, 아, 그리고 지금 이 그래비티 값 때문에 이 파티클이 점점 아래로 살짝씩 내려오는데, 여기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인티그레이트 파티클 벨로시티 여기 노드에서 이 그래비티 값을 0으로 바꿔줄게요. 네, 그러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잘 나왔고요. 근데 지금 크기가 약간 살짝 잘린 것 같아서 이 수치는 보면서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Z축으로 오프셋을 조금만 더 줄게요. 이렇게 0.52.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얼추 나왔고요. 이게 파티클을 좀더 촘촘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네, 여기 아까 유저 파라미터에 여기 numCell maxAxis랑 particleperCell 요 수치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올리시면은 성능의 부하가 꽤 많이 가기 때문에 수치를 확 올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올리시면서 이제 올려도 PC가 괜찮은지 PC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제 이미지가 선명해지니까 여기가 이 가로값이 살짝 안 맞는 게 보이네요. 요거를 다시 좀 만져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쇼바운드를 꺼주시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콜리드 메시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액터 태그에 보면 이게 콜리더라는 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스피어의 액터 태그에 콜리더라는 걸 추가하면은 이게 바로 충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돌체에 비지빌리티를 끄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런 뭔가 이런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나야가라 플루이드의 좀 단점은 지금 이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 번지는 고스팅 현상이 조금 지금은 심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리얼타임에 지금 렌더링을 이쁘게 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쁘게 뽑으려면 무비 렌더 큐로 안티알리어싱을 걸고 이제 렌더를 하는 것밖에는 지금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티클 업데이트에 컬러이즈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포스들은 이 파티클 벨로시티 이 노드보다 전부 위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 포스 관련된 노드들을 추가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색이 뜨는데 이건 픽스 이슈를 누르지 마시고 전부 디스미스를 누르시고 그냥 기존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컬로이즈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